집들은 아주 그 옛날식으로 어, 그렇게 그죠? 응, 여기서 자야지. 몬톨레아 좌회전입니다. 어? 그 다음에 목적지가 뭐, 오른쪽에 한국, 있습니다. 한국 저기 몬트리올 은행 은행인 몬트리올 은행이 한국말로 썼네. 원래 저긴데. 아, 여기 맞다. 캐나다 은행인데. 비바체. 아, 저걸 몬트리올을 못 읽으니까 트럭 아니지? 트럭 군지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한국이네요, 한국. PAT 여기네. 오. PAT. 어, 건너편인가요? 좀 더 가면 저기 바로 돼요. 길 옆인데. 그리고 다 왔네. 네. 어. 여기 골목으로 가야 돼. 오늘 한국 타운을, 코리안 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그 코리안 타운이네요. 오, 다 한국말로 막 두부 마을 뭐 다 있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인간에. 어디? 여기 인간에. 아, 인간에. 예, 오늘은 이제 맛집 찾아서 왔습니다. 주차를 어디 갖다 놔요? 저 안에서 대충 되네. 웬만하면 뒤에가 주차장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레스토랑으로 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전화를 한번 해봐야지. 아, 여기 뒤에 있다. 닦고. 건물 뒤에가 웬만하면 다 있어. 아, 그래요? 예. 북창동 순두부. 아, 오늘은 이제 한국 왔어요. 네, 북창동 지금 순두부 붙어 있고. 아, 연말이라서 여기 이제 그 유명한 맛집, 예, 인간의 레스토랑입니다. 코리안 레스토랑이죠. 예. 여기는 이제 토론토에 있는 그 코리안 타운입니다. 여기 간판들이 다 두부, 그 다음에 뭐 웬만하면 이제 다 한글로 간판이 다 돼 있어요. 뭐 마포 포차도 있고, 여기 한국식품, PAT의 본점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PAT가 본점이 여기가 있었네요. 처음 오시죠? 네? 처음 와봤죠, 여기. 걸어서 정말 차를 타고 나니까 지나가 봤는데, 오, P8 본점도 지금 사람이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어요. 역시, 오, 많이 줄을 많이 서네요. P8는 여기 이제 토론토 지역에서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 식품, 이제, 그,만 파는 이제 그런 곳인데, 여기가 지금, 예, 여기가 본점이네요. 미시사가도 있어요. 아, 있고. 뭐, 여기 뭐, 중국마트도, 중국 애들도 많이 있고, 야, 과일 가게가 이렇게 있다는 게 또 이게 더 신기합니다. 이게 나라에서 이게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과일 가게 이렇게 파는 거. 다 마트 안에서만 파는데. 맞아요. 이런 거 처음 봤네요. 예, 한국식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 가게. 중국 애들이고. 뭐, 야, 뭐 리모네 뭐 다 있네요. 리모네 해 뜨는지. 아, 이거 한국입니다 완전히. 신기합니다. 처음 와봤어요 저 여기. 토론토 3년 살아도. 오, 짜장면 집도 있고. 한의원. 이게 뭡니까? 뭐, 한의원도 다 있네요. 태권도장. 태권도 역시 대한민국의 상징 태권도가 여기서. 그건 영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까 이제 영어로 다 돼 있고. 오, 여기 고향의 맛이네요, 여기는. 고향의 맛.
근데 전부 지금 안에 테이크아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텅텅 비었어요.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이거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뭐 여기 한의원에서 뭐 정관장도 팔고 별거 다 합니다. 여기도 한의원이 몇 개 있네요. 아 역시 시골에서 서울 구경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여기가 더 시골 같은데. 건물이 정말 올드해요. 네, 올드하고 여기 아주 누추합니다. 거리 자체는. 이런 건 뭐 미시사가에서 이런 거 볼 수가 없어요. 두 시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나마. 예, 여기는 이제,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뭐, 순대, 족발, 보쌈, 이 정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식을 하는가 봐요. 여기가 아주 담백하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오늘 여기서 몇 사람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 여행사도 있고 뭐 좀 저녁인데 화려하지 않고 뭐 한국에 비하면은 이게 무슨 뭐 저기입니까? 먹자 골목이라 할 수도 없죠. 오늘은 코리안 타운을 도보로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오, 팔도 강산. 예. 야. 다 뭐 테이크아웃 소주도 있고 들어가자고. 뭐 별거 없네. 부엉이. 한국에 유명한 거. 한국 거? 예, 치자떡이 그거 맛있어요. 팔도 소주방이야, 소주방. 나는 어디서 소리가 나나 했더니